조 1입장. 아, 나름 한번 뭐 4강 또는 뭐 결승 또는 우승. 쿵포컵도 부분적으로 이룬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선수를 그 주에서 약간 밀려났던 아쉬운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정말로 예, 정말로 이번 그 예, 2010 바카스 스타리그가 이 두 선수에게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둘 중에 한 명에게만 허용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 이번 주 금요일에 김성대와 한판 대결 펼칠 수도 있습니다. 보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맵은 패스파인더 먼저 조율정 선수의 진영이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이 맞서는 박성균. 공중률이 시작하면 금방입니다. 네, 거기다 뭐 어쨌든 패스파인더에서 펼쳐지는 첫 그 저그테란전이기 때문에 일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메탈리스크 활약, 뭐 미네랄이 풍부한 점은 다른 맵보다는 또 터렛을 좀 더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이제 테란행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본진에만 미네랄이 10덩이나 있으면 정말 저그 입장에서는 체감상 머리니 막 끝도 없이 쏟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이 맵은 뭐 일정한 타이밍 지나고 나면 미네랄 2덩이가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긴 없지만 테란이 한번 타이밍 잡는 이런 느낌으로 초반에 바짝 미네랄을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또 있고요. 네. 아, 지금 그 트위터를 보면 조일장 선수가 본인이 글을 썼네. 오늘 꼭 이기고 다시 글 올리겠다고 하고 경기 전 출사표를 더 스타리그 계정에 지금 남겨두고 남겨놓고 지금 경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시즌에 그 트위터를 통한 이거 새로운 어떤 그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 재미도 보는 재미와 더불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은혜 양도 중간 중간에 또 문자 중계 동참을 하고 있어요. 서현지 양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리고 매일 이제 트위터를 통해 우리 스타걸 그 두 분이 여러분께 재미있는 의미로 이제 지령을 내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빌드가 10위 안마당의 졸장 선수의 플레이에 맞서서 이거는 입구를 막고 어느 정도 팩토리를 활용할 가능성과 더불어 뭐 벌처를 글쎄요, 쓰면서 동시에 어떤 그 뭐 빠른 사이언스 베스트라든가 일단 뮤탈 리스크에 맞서는 그런 빌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뭐 2차 입구라고 이제 해야겠죠. 그 앞마당에서 이제 센터로 나가는 입구의 경우에는 좀 넓지만 에그가 있기 때문에 그 에그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심시티 입구를 틀어막는 이런 형태를 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래 좀 제한적이죠. 네, 그리고 넓은 편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게 되면은 이거 입구 통과도 안 되기 때문에 완벽히 막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도 게스트 채취 부분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SB라는데 계속 뭐 네, 어쨌든 테란이 이런 거 빠른 태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부유한 형태였던 3회 처리보다는 그럼요. 예, 절장 선수가 일단 게스를 확보하면서 투회 처리 레어를 일단 출발하겠죠. 예, 일정한 숫자의 뭐 초기 저글링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두는 게 아무래도 나을 테고요. 예, 이 빠르게 게스 채취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정찰 일꾼으로 봤는데 3회 처리 퍽 펼치는 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자살에 가깝죠. 네. 예. 레이스 테라들 한다 치더라도 심하게 당할 수 있고 벌초에도 엄청나게 휘둘릴 수 있고요. 그럼요. 맞대응 해야죠. 바로 상대 빌드 최적화된 빌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솔장 선수가 히드라 레이스크 대회를 확실히 올려주는 모습 괜찮고 어느 정도는 뭐 신상무 선수가 보여줬던 그렇죠. 이런 투스타 플레이 일단 빠른 테크라는 부분을 확인했고 이 투스타까지도 이제 대처할 수 있느냐가 저분이 안쪽에 들어와서 이걸 보여줍니까? 예,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이거 출연료 한 해분이거든요 저 정도 가치는요. 예. 물론 그 신상문 선수가 투스타로 한동안 정말 위세를 떨칠 때는 저그들이 알고 대처해도 그 레이스에 진짜 기가 막힌 컨트롤로 다 잡아냈었죠. 근데 요즘은 또 프로리그에서
예,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전략이 너무도 강력한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 전략 하나가 형태가 오래가면 정찰이 된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또 예, 막는 해법을 만들어냅니다 선수들이. 네, 일단은 뭐 클로킹이라는 변수와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는 예, 알고도 못 봤던 레이스 플레이를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보여준 거는 좀 박성규 선수 입장에서 썩 좋은 건 아니고요. 아 그래도 예. 경기도 하나대로 이르면 안 되죠. 야, 백채가 몇 개나 된다고요? 컨트롤 좋아요 지금 박성규 선수. 안중입니다. 야 이거 벌써도 그냥 살렸습니다 네. 지금. 완전 그 투스타를 가면서 들어. 아니 내면치려고 이거 어떻게? 예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재미를 볼 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너무 멋지게 네, 털렸는데요. 약간의 해프닝성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스타를 가면서 지상 유닛은 거의 안 뽑는 걸로 생각하고 얼마 안 되는 히드라 갖고 이제 러시를 간 거죠. 근데 그 히드라들이 모여서 간 게 아니라 일부 히드라들이 좀 타로 가다가 네. 완전. 야 이거 뭐 다 들어갔습니다. 예. 드론이 몇 개를 잡혔습니까? 5번은 다 죽죠 이제. 예, 조일찬 선수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상대 전략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 이 자체만으로도 10의 한마디를 가긴 했지만 어쨌든 투회천의 상태에서 빠르게 태클을 올리다 보니까 가난하단 말이에요. 이건 재미를 보고 있어요. 맞춰 선수가. 이게 아니라 이거 벌채 죽었어요. 그 사히드라가 온전히 똘똘 뭉쳐서 모여서 이벌처 그리고 뭐 소수벌 이벌이었던가요? 이병력 들어가서 싸움 히드라가 이겼죠. 근데 따로따로 가다가 이건 뭐 완전 망한 거예요 지금. 네 거기에다가 어쨌든 투스타 전략의 핵심인 클로킹의 변수까지 남아있어서 네 클로킹 때 이게 재차 흔들리면 그럼요. 거기다가 스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네. 순수 유닛으로 막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네 그냥 히드라를 시급 위주로 수비만 하고 네 그리고 수비 히드라를 일단 모으는 형태 테라는 본진 플레이니까 요렇게만 했어도 되는 걸 조일장 선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고 예, 히드라 리스크를 전진 배치 시켜가지고 압박을 주면서 그리고 나서 뮤타리스크 뽑아서 뮤타리스크 스커지로 레이스를 네. 그냥 제압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참 묘하게 흘러간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분명히 클로킹이 되면서 오버 서고 아 이게 해야 될 게 많은데 분명히 흔들릴 예. 거고 한 번만 더 흔들리면 이후에는 많이 쌌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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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지금은 예, 박성규 선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투스타 레이스 가지고 팍팍 찍어잡아서 두 번 정도만 때려도 오버로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오버로드 시야 예, 예, 그걸로 레이스 상대하려고 그러는 거는 좋지 않아요. 예. 사정거리도 레이스가 훨씬 길고 그나마 오버로드 있기 때문에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요템 어떻게 네. 어우 근데 계속 쌓여요 지금요. 네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 박성규 선수가 아 이 정도면 내 싸우 유닛 쌓기보다는 지금 사실 더 흔들 수 있는 여지 그만큼 레이스가 모였거든요. 네. 컨트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둘 짤짤이 해야죠 계속. 레이스가 다 안 돼요. 아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지금 네 이거 좋은데요. 네. 면적으로 체제 전환하기 전에 그냥 김 빼버리면 지금 뮤탈 다 이거 끝내야죠. 뮤탈 지금 다 읽고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네, 뮤탈리스크로 드론 찍어 잡는 것보다도 이게 더 무서. 아 뮤탈리스크로 저 SCV 찍어 잡는 것보다 드론은 HP도 적고 예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예 사실상 지금으로서 역전의 여지가 거의 없는데요. 없죠. 예. 뮤탈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크로킹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활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예, 이제는 크로킹 자체도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 예. 예. 이거를 이후에 예, 차근차근 모으고 있는 머리맨들 뭘로 막겠습니까 이거 이제 예, 레이스 뭐 이렇게 예, 이제부터 모이기 시작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레이스에도 잘못하면 끝날 판국이에요 지금. 예, 레이스 앞만 종인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똘똘 뭉쳐 있으면 아까 때렸던 친구를 또 찾아서 때리기 힘들거든요. 네. 그게 잘 되니까 똘똘 뭉쳐 있는데 아니 마린만 뭉치면 힘 세지는 게 아니라 레이스도 마찬가지야 테란 유닛은요. 자 그리고 병력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 유닛 카운트는 더블 스코어. 참 굉장히 섬세한 컨트롤임에도 불구하고 긴 사거리를 이용한 플레이가 예, 뮤탈리스는 일단 붙어야 되는데 지금 붙지 못하고 있거든요. 야 그거 들키고 나서 예, 투스타 들키고 나서 박성규 선수가 수벌처 달려본 것은 사실상 궁여지책에 가까웠었거든요. 예, 근데 야 거기서 히드라 리스크들이 과감하게 진출했다가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이야. 예.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 정말 탄식이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히드라로 예, 일단 클로킹을 버텨내면서 뮤탈리스크를 안정적으로 모으게 되면 오버서업과 동시에 이게 저그가 어느 정도는 흔들어줘야 되는데 야 이게 마린 머린 메딕이 진출하는 순간
이게 단순히 러커까지도 필요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원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에요. 네. 드론이 없어요. 드론이 본진은 유니카운트가 17입니다 지금. 10분 다 되고 다 되고 있는데 초반에 본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네랄 덩이는 10덩이나 되는데 근데 지금 턴에 지금 하나 져놨죠. 예. 야 이런데 그 낭비한 자원이 이렇게 없으니 지금 테란이 본진 자원만 갖고 플레이를 해도 꽤나 부유하게 네.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정면 강행 돌파해야죠. 네. 박성근 선수 어렵게 뭐 있겠습니까. 문제는 머린메딕만 오면은 뮤탈리스크 컨트롤러 끊어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레이스가 동반되면 얘가 달라지죠. 레이스 합류해야죠. 박성근 선수 메딕도 있고 네. 이걸 못 막아요. 근데 이거 알아도 성큰 칠 여력도 없는데요 지금. 네. 자 정면 지지. 네. 아 초반 아 도수 걸쳐 그리고 마린의 덩룡이 하나하나 그럼 다 죽을 땐 누가 알았어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그 하나씩 하나씩 잃었던 히드라 리스크 숫자가 4개에서 5개 정도인데 그게 벌쳐들이 마린 2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박성근 선수의